영축총림 통도사가 주도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궐기대회가 지난 9월 3일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신불산에 계획된 케이블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연보호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불산의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에 환경위와 승가에서 조안을 검토한 국립환경사업에 따르면 지형 해석이 과도하고 케이블카 상물정류장 대우에 산사태에 이어 입증급지가 넓게 분포한다고 합니다.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처리할 위험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있을 것입니까?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지역주민들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신불산 케이블카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 프로젝트가 지역 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영축산에 케이블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계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울산시에서 다른 지역과 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반대를 해야 될 텐데 앞장서서 케이블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영축산을 지켜내자, 케이블카 반대한다 와 같은 구호를 열렬히 외쳤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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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통도사 입장에 대한 서한을 본관 1층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통도사는 궐기대회를 개최한 울산시청 남문에서부터 북문을 거쳐 태화강변 주차장까지 가도행진을 벌이며 신불산 케이블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도사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울산시청과 민간업체의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